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예레미야 말씀을 상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구절을 읽겠는데 일단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의 성전 문 앞에 서서 이 말을 외쳐 말하여라. 유다 나라의 모든 백성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를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아, 다 이 말씀을 들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길과 행실을 바꾸어 올바른 일을 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겠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사람들의 거짓말을 믿지 마라. 너희는 너희의 길과 행실을 바꾸어 올바른 일을 해야 한다. 이웃끼리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누르지 마라.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죽이지 마라.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거짓으로 말하는 그들은 너희의 삶을 망칠 뿐이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이 땅, 곧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토록 준 이 땅에서 살게 하겠다. 그러나 보아라, 너희가 거짓말을 믿고 있으니 그것은 쓸데없는 짓이다. 너희는 훔치고 죽이고 간음하고 거짓으로 맹세하고 헛된 신 바알에게 제물을 바치고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찾아가서 섬긴다. 그러고도 너희가 내 앞으로 나와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 거룩한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에 너희가 설 수 있겠느냐? 그런 역겨운 짓들을 해놓고도 우리는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곳은 내가 예배를 받으려고 정한 곳이다. 그런 이곳이 너희에게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만 보일 뿐이냐? 나는 너희를 쭉 지켜보았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 유다 백성아, 내가 예배를 받으려고 제일 처음에 택한 실로 마을에 가보아라. 내 백성 이스라엘이 저지른 악한 짓 때문에 내가 그 마을을 어떻게 했는지 보아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온갖 악한 짓을 저질렀다. 내가 부지런히 너희에게 말하고 또 말했지만 너희는 듣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불렀지만 너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예배를 받기 위해 예루살렘에 정한 성전을 멸망시키겠다.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그 성전을 의지했지만 내가 실로를 멸망시켰듯이 그것도 멸망시키겠다. 내가 너희의 형제인 에브라임 자손을 모두 쫓아냈듯이 너희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말겠다. 아멘. 네, 예레미야. 예레미야 선지자는 두 번째로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제일 유명한 선지자는 이사야, 두 번째는 예레미야인데요. 순서적으로도 그렇고 이사야가 훨씬 이전에 예언 활동을 시작했고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곧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이제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려가고 하는 그 시기에 활동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하고는 상당히 그 많은 긴 차이가 있는데 뭐 바벨론에 관한 예언은 이사야 때부터 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는 조금 더 좀 강력하게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래도 이제 소망은 있어요. 만약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죄악에서 벗어나면은 멸망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었는데 끝내 그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멸망으로 가게 되는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 혹시 들어보신 분 있나요? 예레미야 하면은 울보쟁이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죠. 본문에도 보면은 펑펑 울었다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왜 울었겠어요? 그 나라가 다 망하고 그러니까 우는 거죠. 남자가 눈물을 흘릴 때는 세 번의 경우가 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응애하고 운다. 그리고 나라가 망했을 때 운다. 사나이가. 세 번째는 뭐죠? 아,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운다. 아이씨. 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진짜 사나이였나 봐요. 나라가 망하니까 엄청나게 웁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참 안타까운 내용이에요. 주된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나는 싫다.
죄를 짓지 말든지 죄를 지었으면 회개를 하든지 회개도 안 하고 성전에 와서 또 예배까지 드려. 이게 뭔 짓이냐?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게 용납이 됩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방 신전을 성전에다 세웠잖아요, 또. 이방 신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이건 뭐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죠. 참 안타깝죠, 여러분. 근데 너희들은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막. 근데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자기들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으려고. 그냥 자기들은 복만 데에만 꽂혀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의무나 어떤 의로운 행동이나 어떤 베풀어야 될 어떤 여러 가지 희생이나 이런 것은 전혀 안 하고 그냥 세상에서는 나쁜 짓 다 하고. 그러니 그냥 이방 사람들이 그냥 나쁜 짓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보다도 더 심한 그 모욕을 하나님은 당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언도 안 듣고 말도 안 듣고. 여러분 가정에 그런 아들 혹시 없으시죠? 막나니 같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빠 말 엄마 말 하나도 안 듣고 못된 짓은 밖에서 다 하고 또 들어와서는 또 지가 또 잘난 척하고 막 이런 아들이 만약 있다면 멸망당하기 딱 알맞는 예, 유다 족속이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가정에는 없으니 다행이죠. 하나님의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네, 세상에. 와.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경로, 격분해가지고 예레미야서 전체가 격정적입니다. 아주 격정적이에요. 심지어는 그 악의 무리들이 야, 저놈 또 저 이상한 예언한다. 아, 저 꼴보기 싫은 놈 하면서 잡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예레미야를. 그런 시도를 여러 번 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로서는 막 미칠 지경이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요. 아,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믿지 마라. 나 여호와는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겠다. 이런 어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방해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참 속 탔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막 울분을 토하는,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하면서 울분을 토하는 내용도 나오고, 예레미야가 원래부터 눈물이 많으면서 격정적이었는지 모르겠고 아니면은 시대가 하도 그런 어떤 예레미야로 하여금 미치게 만들어서 이 사람이 격정적인 사람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이사야처럼 이렇게 신사적이면서 굉장히 고품격 예언을 한 게 아니라 좀 막말 예언을 막 해요. 막장, 이제 결국 나라가 막장이니까 기왕 이렇게 될 것 하면서 막 막말을 쏟아내고 그 백성들을 향하여 저주를 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예레미야의 심정을 이해하시면서 예레미야를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시야 왕 때부터, 그러니까 망하기 한 몇십 년 전부터 예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40년 동안 예언을 하고 2차 포르기까지 예언을 합니다. 첫 번째 포르기가 있고 2차 포르기가 있거든요. 그 2차 포르기까지 예언을 계속합니다. 예. 학자들이 따져보니까 주전 약 626년경부터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유다가 멸망한 해가 주전 580년경이거든요. 그러면 한 40년 정도 예언을 한 격이 되는 거예요. 예, 가장 처참한 격동적인 시대에 하여튼 그 살떨리는 예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치 드라마처럼 그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초토화시키는 것들을 이제 묘사를 하는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환상들을 보니까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얼마나 참 무섭겠어요. 예. 그래서 이 시기에 격정적인 예언을 하지 않는 예언자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겠는가. 오히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을 일으켜 세우셔서 천하를 평정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그게 대세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천하를 평정할 때 각 나라들을 다 심판할 거 아니겠어요? 나라들을 다 이제 침략하면서 무너뜨리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유다 나라도 이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데 이것을 순응하고 받아들여라. 결국 너희들 다 망한다. 이미 심판이 작정이 되었다. 이사야 때부터도 그랬죠. 작정되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을 대비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끌려간 자들은 그곳에서 정착을 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회복을 시킬 거니까 그런 줄 알고 회복을 기다리면서 살아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아라. 거짓 선지자들은 멸망당하기 전까지 멸망 안 당한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거짓말을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얘기들을 막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어떻게든 정착 못 시키게 하고 믿음을 뭐랄까 잘 간직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끔 하고 그런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믿고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현혹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이 됩니다. 백성들이.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써놓은 책들은 다 사라지고 없고 참 선지자 예레미야가 써놓은 책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또 몇 구절을 보면서 한번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으니까 몇 구절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이 쉬운 성경이거든요. 제가 많이 고민을 하다가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은 사람들이 읽고 물론 이제 정확하게 직역은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이 직역을 잘했어요. 그런데 이게 현대적인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그런 문어체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합니다. 딱딱하고 그 어순도 그 원문 그대로를 그대로 갖다가 어떻게든지 그 순서를 지키려고 하니까 히브리의 어순하고 우리나라의 어순은 조금 다르거든요. 표현 방식이. 네. 그래서 쉬운 성경은 그것을 우리나라 쉬운 성경이라고 해서 원래 성경에 있는 뜻과 다른 것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정확하게 어떻게든지 더 정확하게 옮기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원래의 뜻을 잘 이해하기 쉽도록 옮기려고 노력을 한 게 쉬운 성경이에요. 저번 주까지는 제가 피터슨인가? 지은 그 메시지 성경이라고 그걸 읽어드리는데 메시지 성경과 그 맥락이 어느 정도 좀 물론 이제 메시지 성경이 약간 더 쉬운 성경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번역입니다. 제가 인정을 해요. 어쩔 수 없이. 그렇지만 우리나라 쉬운 성경도 꽤 괜찮은 수준의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쉬운 성경을 왜냐하면 제가 만들어 놓은 이 프로그램에는 쉬운 성경밖에 없어서 오늘은 이제 쉬운 성경만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을 보되 3장에서는 1절에서 3절까지만 제가 읽을게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와 이혼했다 하자 그 여자가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첫 번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시 돌아오겠느냐? 만약 다시 돌아온다면 그 땅이 몹시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내가 많은 남자들과 더불어 창녀처럼 살고서도 다시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나 여호와의 말이다. 자, 남편이 하나님이시고 여기에 아내는 이스라엘 유다 민족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창녀짓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돌아와도 괜찮을까요? 유다야, 눈을 들어 저 벌거숭이 언덕들을 바라보아라. 네가 창녀처럼 행동하지 않는 곳이 어디 있느냐? 이건 이제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실제로도 거기서 이제 나쁜 짓을 했지만은 길가에 앉아 남자들을 기다리기를 마치 유목민이 광야에 앉아 있듯 했다. 너는 창녀처럼 살며 악한 짓을 하여 이 땅을 더럽혔다. 그래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도 그치고 말았다. 그런데도 너는 창녀의 얼굴을 하고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 그러던 네가 지금 나를 부르고 있다. 내 아버지여. 아버지는 내가 어렸을 적부터 내 친구였습니다. 이렇게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겠어요? 그 다음에 4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북쪽에서부터 오는 재앙. 유다에게 선포하고 예루살렘에 전하여라. 온 땅에 나팔을 불라고 크게 외쳐라. 모두 모여 굳건한 요새의 성으로 들어가자고 해라. 시온을 향해 깃발을 올려라. 지체하지 말고 기피하여라. 내가 북쪽으로부터 재앙을 몰고 올 것이니 그것은 끔찍한 멸망이 될 것이다. 사자가 사자굴에서 나온 것처럼 세계를 파괴할 자가 제 자리에서 나와 행진을 시작했다. 그가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자기 집을 떠나왔으니 내 성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 성들에서 아무도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거친 배옷을 입고 내 슬픔을 드러내어 크게 부르짖어라. 여호와의 무서운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았다. 그날의 왕과 신하들도 용기를 잃을 것이다.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예언자들도 깜짝 놀랄 것이다. 나 예레미야가 말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 백성과 예루살렘 백성을 속이셨습니다. 주님은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으나 칼이 우리 목숨을 겨누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예레미야 같은 참 선지자도 있었지만은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진실을 믿는 사람이 있고 거짓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키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성도들은 이 진실에 대한 감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딱 들으면 아 이거 거짓말인데 거짓말이다 진실이다를 뭘로 판단하실까요 여러분들은? 방법은 있어요. 없지 않아 있어요. 자, 남의 흉보기를 좋아하면서 남의 흉을 보면서 깔깔거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은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악한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아주 그럴듯한데 그래서요 그 친구들끼리 막 놀면서 막 남 흉 보면서 막 깔깔거리는 족속들이 있고 절대 남의 흉은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남의 흉 보는 얘네들은 족속이라고 그러고 남의 흉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절대로 흉을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은 진실한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나요? 1번 나는 다른 사람 앞에서 남의 흉을 절대로 보지 않는다. 그런 일이 있어도 살짝만 얘기하지 적나라하게 얘기하지 않는다. 1번은 이건 진짜 이것은 저기 뭐랄까 성자 같은 사람이고 2번은 이제 보통 사람이에요. 3번은 결정적으로 이게 밝히지 않으면 내가 억울하겠다 싶을 때 살짝 밝힌다. 그래도 이쪽이 그래도 이제 착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제 이쪽부터 나쁜 사람들인데 틈만 나면 그 사람 흉을 본다. 흉만 볼 뿐 아니라 깔깔거리면서 막 웃는다. 그리고 비웃는다. 그거 비웃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식 이렇쿵저렇쿵하니 아 자식 말이야 이러는 사람들 세상에 많아요. 예. 더 나쁜 사람은 거짓말을 버텐다. 기방기사 좀 더 재밌게 좀 드라마틱하게 해야 되니까 예. 한동훈 술자리 같이 막 거짓말을 막 버티는 거야. 막 그래도 일말의 양심 있는 사람들은 들통이 나 아이고 거짓말 들켰네 이러는 사람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더 악랄한 사람들은 그래서 뭐 나도 들은 얘기인데 뭐 내 잘못은 없어. 우리 뻔뻔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나라에도요 놀랍게도 예, 지금은 막갔어요. 너무 끝판까지 갔어요. 예,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나는 어느 편에 지금 서 있는지 여러분 판단이 되시나요 이제? 어떠시나요? 남을 흉보고 막 거짓말을 막 퍼뜨리고 거기에 막 찬성하고 이러는 사람 쪽에 내가 더 마음이 가고 왠지 그런 것을 막 클릭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오늘 이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비슷합니다.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아셨죠? 우리나라에 그런 것이 없었는데 언제부터 이게 생겼냐면은 아주 오래됐습니다만은 김어준 씨가 하는 낙곰수라는 방송이 있었어요. 낙곰수 방송 들어보신 분 초창기 때 MP3로 돌아다녔죠? 아, 많이 모르구나. 그래도 나는 그게 뭔지는 알고 있었는데 모르세요? 아닌데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지금? 권사님 알면서 낙곰수 못 들어봤어요? 알면서 모르는 척 했구나. 집사님 뭐 낙곰수 못 들어봤어요? 아 모르는 사람도 있구나. 젊은 사람들은 모를 텐데 낙곰수 알아요? 모르네. 김호준이는 알지? 김호준이 하고 정봉준 의원인가 지금? 정봉준이라는 민주당 의원 있죠? 네. 그 친구랑 같이 또 한 명 또 주진우인가? 주진우하고 셋이서 했던 그 인터넷 방송이 있어요. 유튜브가 활성화되기 이전에 인터넷으로 이렇게 그 인터넷 방송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MP3로 만들어가지고 또는 아침에 출근할 때 퇴근할 때 그러면서 이게 인터넷 방송을 들으면서 했는데 엄청나게 유행을 했어요. 근데 그 낙곰수 방송이 욕하면서 그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아주 나쁜 사람 취급하고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욕설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깠던 그런 방송이 낙곰수 방송입니다. 예. 그때부터 본물이 터지기 시작해서 그 전까지는 방송들이 그래도 그렇게 상스럽진 않았거든요. 그때가 몇 년도인가 벌써 한 20년 됐나? 예.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러면서 유튜브가 나오면서 공영방송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지금은 공영방송도 약간 욕설만 없지 그 비슷하게 지금 그런 수준이거든요. 먼저 유튜브에서 거짓말이 터지고 그것을 이제 어느 정도 짜집게 해가지고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국회에서 이제 그 악한 말을 하는데 그 원 그 뿌리가 김호준 씨예요. 그 원 뿌리가 예. 결국 그것을 통해서 이명박 대통령도 감옥 갔죠. BBK인가 뭐 그것 때문에. 그런데 예레미야 시절에도 똑같았어요. 그리고 나라가 망해가니까 더 그런 것들이 심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예레미야가 너무 심하게 외치니까 예레미야로서는 애국
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이 백성이 마음만 돌리면 하나님께서도 뜻을 돌이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죽어라고 외칩니다. 죽어라고. 예.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회개 바람이 불면 이 나라는 침략당하지 않고 산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내 이 백성들이 거기에서 돌아서지 않았죠. 안타깝죠. 13절 여러분, 원수가 구름처럼 몰려오고 아직도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원수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전차들이 회오리 바람같이 밀려온다. 그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다. 재앙이 곧 닥칠 것이니 이제 우리는 망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깨끗이 씻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어느 때까지 내 가운데 악한 생각을 품겠느냐. 어떻게든지 이것을 돌이켜서 나라를 구하려는 그 애국 충정의 마음이 예레미야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6장에 보면은 13절에서부터 작은 사람에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돈에 욕심내고 있다. 예언자와 제사장들까지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다. 자, 여기서도 거짓말이 등장이죠. 내 백성이 큰 상처를 입었는데도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 평화가 없는데도 평화 평화 하고 말한다. 곧 전쟁인데 평화라고. 우리나라 전 대통령 생각이 갑자기 나네. 그들은 역겨운 짓을 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 수치를 알지도 못하고 얼굴을 붉힐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그들은 쓰러질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릴 때에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랬어요. 예. 17절 보면 내가 너희를 지키려고 파수꾼을 세우고 전쟁 나팔 소리에 귀 기울여라 하고 말했다. 그러나 너희는 귀 기울여 듣지 않겠다고 말했다. 일부러 안 들으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19절 땅이여 들어라. 내가 유다 백성에게 재앙을 보내겠다. 그들이 악한 일을 꾸몄으므로 재앙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내 가르침을 저버렸다. 이거 9장이죠. 이제 이 예레미야가 이제 펑펑펑 운다는 내용이 나오죠. 내 머리가 물이었으면 내 눈이 눈물의 샘이었으면 죽임을 당한 내 백성을 위해 밤낮으로 울 수 있을 텐데. 그냥 이런 표현은 예레미야만 할 수 있는 그런 표현 같아요. 내 머리가 물이고 여기가 수도꼭지였으면은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울 텐데. 누군가 나를 광야에 두어서 나그네들이 묵는 집에 있게 하였으면 그러면은 내가 내 백성을 떠나 멀리 갈 수 있을 텐데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아 내가 나 혼자 광야에서 실컷 나 혼자 있으면서 울면서 제발 이 백성들로부터 나는 떠나고 싶다. 말도 안 듣고 계속 말을 하는데 말을 안 들어줘. 말을 안 들어주는데도 하나님은 계속 가서 또 말을 하라고 그래. 근데 그러고 싶지 않는 거야. 이제 너무 지친 거야. 예레미야 자신도.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활처럼 혀를 놀리며 화살처럼 입으로 거짓을 쏘아대니 그 땅에는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 커가고 있다. 그들은 더욱더 악한 짓을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다.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종인지 전혀 그런 거 관심 없고 이 활처럼 혀를 놀린다는 말이 무슨 이 그 거짓말이긴 한데 이 거짓말이 활처럼 쏴가지고 상대방의 가슴을 막 이렇게 후벼 판다는 거예요. 이제. 독설이라고 그러죠. 독설. 독설이 난무한 시대가 됐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를 제가 이제 읽으면서 야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모양인데 이게 우리나라가 정말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예. 근데 여러분 때문에 안 망할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예. 예레미야 시대에는 어느 누구도 예레미야 아 제가 하는 말은 진실인데 눈치를 봐서 내가 예레미야 아멘 하면은 내가 아무래도 나도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무시를 당할 것 같아서 아멘을 못하고 속으로만 그러면 소용이 없어요. 아셨죠? 예. 네. 여러분들이 살아남은 자가 되려면 여러분 입에서 아멘이 나와야 돼. 예레미야 말이 아멘이 나와야 돼. 아, 저 말이 진실이야. 빌드업 코리아가 내가 볼 때는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것은 그래도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의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 많다. 그래서 한국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의 매체가 지금 그 편향이 됐잖아요. 정권은 바뀌어서도 매체는 편향이 됐잖아요. 여전히. 방송에서 전혀 안 다루고 있어. 근데 이쪽 민주당 쪽에서는 거짓말이야. 대부분 거짓말인데 굉장히 사람들을 홀리는 듯한 말을 해요. 그래서 선동적인 말을 해요. 원래부터 그런 전문가이긴 하지만. 그렇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편파적인 방송도 하고 악랄한 말, 아주 입에 담지 못할 아주 험한 말을, 거짓말을 막 뱉어내는 나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레미야 시절처럼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우리 저기 카페에 찾아오는 손님들도 보면은 애국 충정이 높으신 분들이 꽤 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제 얘기하다 보면 그게 드러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우리나라는 이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은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다. 근데 이제 우파들은 선동하는 그런 법을 배우지를 않아서 또 선동은 또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악한 짓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안 할 뿐인데 그래서 선동이나 이런 거 거짓말이나 이런 것들이 공산당 이론에서는 공산당 혁명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전술 전략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면서도 하나도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도 이제 어떤 기준은 있어요. 공산당 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네 엄마도 죽이고 네 아빠도 죽일 수 있어야 된다. 거짓말 이까지 것은 확대 재생산해서 백성들을 선동시킬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거짓말을 만들어서 선동을 시켜라. 그게 공산당의 그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왜? 나 우리 공산당 혁명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걸로 모든 것이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공산당 이론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절대 거짓말 해놓고도 얼굴색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떳떳해. 내가 이렇게 혁명적인 짓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며칠 전에는 유시민이가 그러더. 한동훈이가 나한테 5억 재판을 걸었다고. 그래서 그래 뭐 5억 그까 나 죽였어. 나 거짓말하고 나 죽였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얘기인데 왜 그런 말을 이렇게 쉽게 얘기하냐고. 그냥 자기들은 나 좋아. 난 10억을 들여서 거짓말하라면 나 하겠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선동만 된다면 나는 하겠어. 그렇게 해서 혁명이 돼가지고 나라가 뒤집어지면 좋지.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전에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 못 했어. 아무리 공산당이어도. 그럼 저는 공산당이네. 근데 유시민이가 공산당이어서 이제 만천하에 드러났어. 그러니까 이제 지도 마음 놓고 하는 거야 그냥. 나 공산당 맞아. 난 공산당이니까 난 이대로 할 거야.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계엄령이 떨어지면 다 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억지로라도 계엄령을 이렇게 발동을 시키면은 삽시간에 망하는 게 지금 공산당이기 때문에 지금 그걸 제일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계엄 하면서 나는 계엄하려고 그러지. 나 안 하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자꾸 그러니까 나 한번 해버릴 거야. 그럴지도 몰라요. 이것은 이제 여담이고 참. 그 다음에 여기 11장에 보면은 18절에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에 대한 음모. 여호와께서 나에게 알려주셔서 제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주께서 그때 그들이 하고 있는 악한 일을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 같아서 그들이 나에 대해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나무를 그 열매와 함께 없애버리자. 산 자들의 땅에서 그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사람들이 더 이상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네. 그 다음에 하지만 만군의 여호와여 주님은 공정한 재판관이십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십니다. 저로 하여금 주께서 그들에게 원수 갚으시는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오직 주께만 제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죽일 계획을 세운 아나돗 사람들에게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우리 손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곧 아나돗 사람들을 벌하겠다. 그 젊은이들은 칼에 죽을 것이며 그 아들과 딸들은 굶주려 죽을 것이다. 자, 마지막은 뭐냐?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니 곧 그들을 벌할 때가 왔다. 아나돗 사람은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막아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18장으로 건너가겠습니다. 맞죠? 18절 예레미야의 네 번째 불평. 첫 번째부터 지금 쭉 불평이 나오는데 네 번째 불평이에요. 다 뛰어넘고. 그때의 백성이 말했다. 자, 예레미야를 칠 계획을 세우자. 제사장에게서는 율법이, 지혜로운 사람에게서는 지혜가, 예언자에게서는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치지 않을 테니 예레미야에게 말로 공격하자. 그가 하는 무슨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말자. 귀를 닫고 뭔 소리 하든지 우리는 못 들은 척하자. 여호와여,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선을 악으로 갚아도 됩니까? 그들이 저를 죽이려고 함정을 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서서 저 백성을 위해 복을 빈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배반감이 있겠어요. 예레미야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참 기도하면서 제발 저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말아주십시오 하고 복도 빌고 막 그랬는데 저놈들은 나를 비난하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예레미야가 배신감도 느끼고 처참함을 느끼겠어요.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분노하셨을 때 주님의 분노를 거두어 달라고 기도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의 자녀는 굶어 죽게 하시고 저주가 나오는 거야. 이제 드디어 이제 예레미야의 입에서도 그들의 원수가 그들을 칼로 치게 하시고 그들의 아내들은 자식과 남편을 잃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남자들은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젊은이들은 전쟁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하십시오. 그들이 자기 집에서 울부짖게 하십시오. 갑자기 군대를 보내어 그들을 치게 하십시오. 그들이 저를 잡으려고 함정을 팠고 덫을 숨겨 놓았으니 그런 벌을 내리십시오. 여호와여, 주님은 저를 죽이려는 그들의 모든 계획을 아십니다. 그들의 악한 짓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십시오. 그들이 주님 앞에서 걸려 넘어지게 하시고 주께서 분노하셨을 때에 그들을 벌하십시오. 백성을 저주하는 예레미야의 모습. 좀 너무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그 우리 이제 교회나 이런 데가 아니라 여러분 혼자 골방에 살면은 저 왼수 같은 하나님 저 왼수 같은 놈 하면서 저주를 퍼붓고 저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하나님 절대 가만 놔두지 마시고 그러실 걸? 예레미야가 좀 너무했나요? 만약에 골방에서 이랬더라면 예. 사모님 표정은 왠지 모르게 이해가 된다는 표정일 것 같은데 나는 신사라서 그런가 조금 너무한 표현이다. 예레미야서가 전부 이런 식입니다. 예레미야의 여섯 번째 불평, 벌써 여섯 번째네요. 20장 14절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받기를 내 어머니가 나를 낳으신 날에 복이 없기를 마치 욥기서 같죠. 내 아버지에게 당신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한 사람에게 저주가 있기를 이미 지나간 얘기인데 그 사람이 여호와께서 사정없이 멸망시켜버린 성들처럼 되어야 할 텐데 아침에는 크게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한낮에는 전쟁의 함성을 들어야 할 텐데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죽었더라면 그러면 내 어머니가 내 무덤이 되었을 텐데 나는 영원히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어찌하여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가 내가 겪은 것은 오직 재앙과 슬픔뿐 내 세월이 부끄러움 속에서 끝나가는구나 했어요. 얼마나 참 자신의 인생이 한탄스러웠겠어요. 자신의 사명이 너무 참 처절한 사명이죠. 회개하지 않는 백성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멸망을 선포하고 포로가 될 것을 선포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이상한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어떤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그렇게 좀 멋있는 예언 활동을 못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이 그 예언자 예레미야의 이 참 처절한 심정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훌쩍 떠나서 29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드디어 1차 포로가 잡혀갔어요. 그 잡혀간 자들이 너무 이제 또 우왕좌왕 아직 정착하지 못하고 술렁거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편지를 써라. 그들에게 편지를 써라. 그래서 편지를 쓰는 내용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자신의 예언을 편지로 써서 바벨론으로 이제 유다의 그 잡혀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쫓아버린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집을 짓고 그 땅에 머물러 살아라. 과수원도 짓고 거기에서 자라는 열매를 먹어라. 결혼하여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 가게 하고 너희 딸들도 시집 가게 해서 그곳에서 아들 딸을 낳게 하여라. 너희는 그곳에서 자녀를 많이 낳아 너희 수가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쫓아보낸 그 성에 평안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너희가 살고 있는 성을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여라. 그 성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과 점쟁이들에게 속지 마라. 그들의 꿈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지 마라.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는데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70년 동안은 바벨로니아가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 기간이 지난 뒤에 내가 너희를 찾아가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겠다고 한 내 약속을 지키겠다. 너희를 위해 세운 나의 계획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닌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려 한다.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포로 상태에서 풀어주겠다. 너희를 쫓아보낸 세상의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다시 이곳으로 데려오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굉장히 희망적인 말이죠. 여러분에게 지금 굉장히 익숙한 구절이 있죠. 몇 절이죠? 11절이죠. 11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위해 세운 나의 계획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닌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려 한다. 여러분들이 다 외웠던 말씀 아니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바빌로니아에 끌려간 포로들에게 하신 말씀이네요. 거기서 실망하지 말고 정착하여서 다시금 너희들을 70년 후에 돌려보낼 텐데 너희들이 오는 게 아니고 너희들의 후손들이 올 건데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숫자가 줄어들지 않게끔 해서 거룩한 백성이 돼서 다시 돌아오게 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녀들을 잘 키웁시다. 이 땅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청년들이요. 자녀들을 많이 낳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배반의 시대라. 이 시대가 지금 배반의 시대지만 이586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지금 30대, 20대 애들이 크면 얘네들은 한번 이 거짓 민주화 바람에 대해서 이제 진절머리가 났으니까 야 우리는 더 이상 그러지 말자 하면서 새로워질 수 있어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축복합니다. 예. 곧 있으면 이제 북한도 이제 무너지고 그러면 우리는 정신없이 살아야 되는데 공산당들은 이제 그때도 공산당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야자니 또 공산운동 또 할 거예요.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아, 이 자식들은 이상한 애들 막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 젊은이들은 거기에 현혹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이 땅에 있는 우리 북한 사람하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북한 사람들은 막 막노동이라도 막 달려들겠죠. 그렇죠? 그러면 저 북한 땅이요 순식간에 쭉 성장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남한보다도 북한이 훨씬 더 잘 살았어요 옛날에. 그리고 모든 산물이 북한에는 많습니다. 남쪽에는 고작해야 남쪽에는 쌀 더 많이 났다는 거. 예. 평야가 많다 보니까 북한에는 산이 많은데 지하 광물이 어마어마합니다 북한에. 예. 그리고 일본도 옛날에 우리나라를 점령했던 그 36년 동안에 남한보다는 북한을 더 훨씬 발전을 시켜놨어요. 모든 공업시설, 수력발전소 할 것 없이 모든 공장들은 북한에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한때 박정희 정권 때까지도 북한이 남한보다도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일성이 그래서 완전히 말아먹어가지고 거지 나라가 된 거죠. 원래는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전기를 김일성이가 남한으로 보내줘야지 우리 남한 사람들이 전기를 킬 수 있었어요. 그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완전히 거꾸로가 돼가지고 남한에서 북한에다가 전기를 대줄 판이야. 지금 받기만 한다면 우리가 팔아먹을 수 있는데. 그리고 그 인재로 따진다면은 북한에 있는 인재들이 남한보다 훨씬 더 강골입니다. 좀 더 추운 데서 살아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눈이 부탁부탁부탁하고 그러면서 일도 잘하고 막 그러거든요. 지금도 북한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안 먹이고 그러니까 뼈짝 골아가지고 성준이 같은 청년 북한에 가면은 완전 영웅 취급 와 하면서 와 저런 거구가 다 와 미식축구 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멋있게 생겼다고 그럴 건데 지금 북한 사람들 지금 뭐 이제 곧 무너집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곧 무너지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정신 차려서 북한 사람들하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북한을 재건해야 됩니다. 갈 길이 멀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저 이상한 그 세력들이 나라를 전복시키려는 세력들이 다 사라질 겁니다. 그때도 안 사라지면 그냥 잡아다가 다 감방에 집어넣든지 하여튼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지금 만주 지역에 북한에서 어떻게든지 빠져나가가지고 만주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북한 동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그 아내가 부족해요. 아내가. 예. 그래서 돈을 주고 아내를 사서 자기 자녀들을 낳습니다. 근데 그때 팔려가는 사람이 대부분 북한 여성들이에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탈북해가지고 우리나라 와가지고 유튜버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고위급 돈 있는 집 자식들. 비행기 값이라도 살만한 돈이 있어야지 거기서 튀어나오거든요. 그런 저런 돈이 없는 사람들은 북한 압록강 도망강 건너는 돈도 없어가지고 쩔쩔매 겨우겨우 도망강까지는 건너간 사람들입니다. 근데 돈이 한 푼도 없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확인된 숫자만 지금 30만 명이에요.
확인된 숫자만, 확인되지 않는 숫자까지 숨어. 왜냐하면 들키면은 잡혀서 북한을 다시 돌려보내거든요. 그래서 꼼짝없이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너 북한 사람이라고 내가 고발해버려. 그럼 바로 공안이 와가지고 잡아가지고 북한으로 보내버려요. 그리고 내 마음이 안 들면 신고를 해버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우리 동포들이 꼼짝없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처참하게. 지금 만주 지역에서. 우리 노예 그 북한 선교 담당 목사님이 건너가가지고 실상을 보고 건너와서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고. 사실은 이렇게 이만감이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요, 전부 북한 고위급 간부들의 지금 대부분 자제들이에요. 아니, 꼭 100%는 아닌다 할지라도 대부분 그래요, 지금. 태용호 같이 뭐 어디 뭐 대사관 출신 자녀들이나 쉽게 이렇게 전향을 해서 남한으로 오지, 힘없고 빼곡고 이런 사람들은 거의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 어마어마하죠,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바벨론까지 보내고 70년 만에 또 다시 회복시키고 그러면서 하시고자 한 이 그 내용이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백성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겠다고 하는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자체가 완전 잡탕이 돼버리고 짬뽕이 돼버리고 완전히 그 이방 우상을 섬기는 성전이 돼버렸으니 얼마나 하나님으로서는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싹쓸이하고 남은 사람만 뽑아가지고 포로로 보내고 그중에서도 또 추리고 골라가지고 다시금 예루살렘에 다시 오게끔 해서 거룩한 나라를 또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못하실 것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도 그 가능성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도 일단은 복음이 뿌려져가지고 기독교가 왕성해지는 계기를 거치면서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에 지금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해도 그 가라지 백성들이 있어요. 가라지 성도가 있어요. 이단이 와서 속이면 막 넘어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도 그걸 중요하지 않고 그러나 회개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 요게 이제 알짜배기예요. 요게. 여러분들은 그런 알짜배들이 되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고 여러분들 자식들에게도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요 다 꼴을 주십니다. 먹고 살만하게끔 예, 열심히 일한 만큼 벌게끔 하시고 다 그렇게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에게만 찰싹 달라붙어야 있어야 돼. 그렇죠? 거짓 선지자들이 말이 막 휘둘리다 보면 10년, 20년 금방 허송세월을 해버려요. 그럼 그만큼 손해야. 예, 빠릅니다. 세월 금방 가요. 결혼하시고 예, 애들도 낳으시고 열심히 또 공부하시고 열심히 일도 하시고 그러면은 차근차근 다 그렇게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은 예언자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예언자들의 영성을 우리 교회에 부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언적으로 시대를 잘 분별하게 도와주옵소서. 반드시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소망이 사라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성령님 감화감동 허락하여 주시고 굳은 마음 주시고 뜨거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오. 각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사명 잘 감당하여 복받고 그 자녀들과 후손들도 복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